아, 안녕하세요. 늦가을이라서 단풍이 아주 좋죠. 여기 단풍. 이쁘죠? 아유, 빨갛게. 어떻게 가을이 되면 이렇게 빨갛게 되는지. 참, 모를 일이세. 아, 이쁘다. 무시가 하나 떨어져가지고 무가 났네. 아, 밭에, 이거 제가 심은 배추가 아니고, 우리 친구 남편이 심은 배추인데, 배추가 갑자기 생겨가지고, 김장을 하게 생겼어요. 그래서, 파가 좀 부족해서, 여기, 마늘, 마늘이 아니고, 저기 뭐지? 달래. 아, 달래 키러 왔어요. 아, 은행나무에 은행 달린 거 봐요. 이건 은행이 작고, 우리 뒤울 안에 있는 거 저번에 영상 올린 거 같아. 은행이 엄청 크죠? 은행 이파리. 여기도 은행나무가 있어서 엄청 아름다웠는데 가을에 베어버렸어요. 여기 이렇게 달래가 있어요. 달래를 대파가 조금 부족한 듯해서 쪽파처럼 쓰려고 캐러 왔어요. 이렇게 해서 여기에 달래씨가 있으면 또 내년에 이 자리에 또 달래가 나거든요. 아, 서울 살때 나물 캐러 가서 달래 하나 보면 막 난리가 났는데 여기 시골이라 이런 달래가 이렇게 흔하답니다. 오, 이렇게 달래 그랬죠. 저번에 서울 가서 이걸 된장 끓였더니 아주 맛있었어요. 감자 조금 넣고 시골에 우리 어머니 된장이 맛있거든요. 된장으로 이렇게 저 이렇게 이런 건 쓴박이다. 이런 건 쓴박이야. 쓴박이도 무쳐볼까? 쓴박이는 김치 양념에 무치면 그냥 꼬들빼기 김치죠 뭐. 와, 달래 많죠? 여기는 마트를 가려면 읍에 버스 타고 한 세정거장 가야 돼요. 아니면 택시 부르든지 걸어 가려면 한 25분 걸어가야 되는데 언제 걸어갔다가 와요. 그래서 마늘도 부족해서 앞집에서 좀 얻어오고 대파도 부족해서 얻어왔어요. 그래도 조금 부족한 것 같아서 이걸로 해요. 좋아요, 좋아요. 내가 처음에 서울에서 여기 가평 이사 와가지고는 이런 게 너무너무 신기했는데. 이렇게 바로 문 앞에 나오면은 이런 야채가 있는 게 바로 야채 시장이잖아요. 야채 시장. 자연에서 나는 먹거리. 서울에서는 마트에서 다 사다 먹어야 되는데 시골에서는 내가 부지런하면 반찬거리가 이렇게 있어요. 들에 자연 먹거리가. 그러면 잔뿌리 이렇게 묻어놓으면 내년에 또 여기서 봄에 달래가 나요. 여기 뭐 이렇게 나도 많이 캐먹을 사람이 없어서
그냥 있는 거예요. 사람이 많이 살면 이런 것도 없을 텐데, 뭐 캐먹은 사람이 저밖에 없으니까. 앞집에 서울에서 집 짓고 이사 가서 이렇게 지붕도 칠하고 새로 단장해서 누가 새 들어왔어요. 그러면 쑥도 많이 캐고 바깥에 빵거서 냉동 해놨다가 쑥죽도 해먹고 쑥송편도 해먹고 그랬는데, 아 그런 열정이 다 어디로 갔네. 시골에 부안 어머니 댁에 대파가 너무 많아가지고 저번에 대파를 준비해놨는데도 못 갖고 왔어요. 내년 봄에는 대파를 좀 씨를 뿌려서 해야 될 것 같아요. 여기. 예. 엄청 곱네. 우와. 오, 잘라줬다. 잘라줬어, 잘라줬어. 머리까지 나와야 되는데. 잘라졌네. 옷도 이리라 힘드네. 이렇게 순박에 냉이. 가을 냉이도 냄새가 나니까 이렇게 하고 저기. 아 이제 콩도 다 폈죠. 이 앞집 사슴집 콩인데 다 펴고. 아. 무도 뽑아가라 그래가지고 어저께 조금 뽑아다가 항아에다 넣어놨어요. 아유 강낭콩이 이거 다 버려서 아까워가지고 조금 따보려고. 까보니까 알맹이가 좀 있더라고요. 이렇게 이거를 조금 이렇게 까보면 알맹이가 굵지는 않지만 있어서 아까워가지고. 이게 여물을 건데 강낙공이 조금 늦어서 가을 강낭콩인데, 가을 강낭콩이거든요. 조금 늦었는데 그래도 속에 강낭콩 알이 있어요. 아까워가지고 네, 따봅니다. 하나 까볼까요? 이렇게 까보면 이렇게 있지요. 알이 그냥 버리기 너무 아깝잖아요. 그죠? 애기 강낭콩인데. 그래서 그냥 하얀 밥보다는 그냥 콩을 넣어서 밥하면 밥이 맛있더라고요. 요즘에는 아로니아를 밥에다가 넣어요. 냉동실에 있는 아로니아를. 그럼 아로니아 뜯은 맛이 없어지고 밥이 달근하고 맛이 괜찮더라고요. 촉촉해지고. 그 아로니아가 심혈관에 좋대잖아요. 아깝다. 저기 강낙콩 너무 늦게 심어가지고. 늦게 심어서. 이렇게 까보면. 오! 알이 이렇게 분홍색이.
분홍 새끼 벌써 강낭콩 새가 다 나왔죠. 예쁘잖아요. 저 콩 모양은 다 있죠? 아, 이렇게 이제 다 가을이 돼서 다 끝났어요. 추수가 다 끝나고 봄 되면 저쪽 산 위에 저 골짜기 들어가면 더 청정지역이거든요. 그럼 잔데도 있고 막 그런데 내년 봄에는 잔데캐러 가봐야지. 올 봄에는 못 갔어요. 잔데캐러를 용지 벗었더라도 안 가고 못 갔네. 다음에 또 만나요.